소라, 용미, 정수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59,4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먼저 용미는 소라보다 그랬습니다. 그럼 소라가 기준이 되겠죠? 자, 소라가 이만큼 있었고, 용미는 소라랑 똑같진 않고, 소라보다 1,500원을 더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는 용미보다 그랬는데요. 자, 그럼 용미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이만큼 있었으면 용미하고 정수랑 같았을 텐데, 용미보다 2,700원이 더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2,7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가진 돈이 모두 59,400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1,500원, 1,500원, 2,700원을 뺀 나머지는 이렇게 똑같이 3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9,400원에서 얼마를 빼냐면 1,500원 더하기 1,500원 더하기 2,700원을 빼요. 자, 빼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이렇게 되면 53,700원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모두 똑같이 세수로 나누게 되면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17,9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900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수가 가진 돈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정수가 가진 돈은 모두 계산하면 되겠죠? 정수가 가진 돈은 모두 얼마냐면 22,1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명쾌한 1분의 키포인트는 가장 적은 액수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쉽다가 되겠습니다.